석박사과정 대학원 1년차에서 진행하는 코딩 수업 중에서 행정부 자동화 파트는 어떤 내용이냐니까,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기본적으로 이제 토대로 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처가 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뭐 국토교통부도 있고, 뭐 해양수산부도 있고, 이런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가까운 동사무소, 읍면동사무소까지 이어지도록 행정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데, 그 시스템을 구글의 머신러닝 API를 이용해서 대략 한 30, 40% 수준까지 한번 자동화시켜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시청이나 도청 업무의 한 30, 40%, 시청과 도청 업무는 조금 더 될 겁니다. 한 80, 90%까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시청, 도청, 읍면동 사무소는 80, 90%, 그리고 중앙부처는 뭐 50, 60%, 그리고 최고 정점인 청와대부터 해서 어떤 비서실이라든가 뭐 국정원 이런 거는 한 10%, 20%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, 40% 행정기관 전체 업무의 30, 40% 정도를 자동화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. 상당히 재밌는 주제고, 이 수업은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법원 자동화나 의료기관 자동화나 특허청 자동화 같은 여기서 학습했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하고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든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죠.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,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, 과연 행정부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행정부를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하는 거고, 거기에서 구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초점이 됩니다.